드림 캠핑카에서 이번에 길이가 6.2m 되는 스타렉스 베이스의 스카이 620이라는 모델을 이번에 또 출시했습니다. 엣지 라인들이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벙커를 적용을 하셨어요. 측면에는 크기가 큰 창 되어 있고요. 출입구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륜구동 베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2륜도 선택해서 작업은 가능하시고요. 별도로 제가 또 디테일하게 이 차는 별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러프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부는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구성이에요. 동선에 있어서는 좀 편리한 구성인 것 같긴 해요. 자, 가장 앞쪽으로는 벙커베드죠. 여러분 다 아시죠? D5가 되어 있어서 바닥난방 다 제공하고 있어요. 안쪽에서는 성인 한 명, 어린이 한 명 주무셔야 돼요. 어른 부분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타렉스 클래스 C형 타입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 굉장히 좁게들 이렇게 평면 구성을 하시는데 드림 캠핑카에서는 이 거실 공간 중심으로 내부 평면을 설계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 U자형 시트에는 5명까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큰 공간 제공합니다. 단 고정 침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더 중점을 가중치를 두고 설계하느냐. 그 측면에서 이 스카이 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거실 공간이 더 필요해. 더 많이 사용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이 투영된 그런 평면 구성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거실 공간 사용하면서 침대로 바꿨을 때 두 명 성인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쪽은 캐비닛장. 가구 잘 만들어요. 드림 캠핑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구를 전체를 다 만든 다음에 운행하면서 삐그덕삐그덕 유기덕 뭐 이런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캐비닛장하고 거실 공간 가구를 딱 만들었다. 그럼 그 상태로 먼저 나가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 그럼 다시 조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나가요. 가구 같은 경우에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정별로 마침 될 때마다 주행 테스트 통해서 가구의 유격이 될지 마감 품질 이런 것들을 다 재조정한대요. 거실 바로 옆으로는 위쪽으로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150리터 아쿠아사의 냉장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불만이에요. 드림 캠핑카 제가 다른 차들도 보면 이 전자레인지가 되게 용량이 작은 거를 설치해 두더라고요. 요건 좀 크게 큰 용량을 가진 전자레인지로 체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의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뜰에도 이 무릎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해바라기 샤워기 수전 1층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바닥 쪽으로는 배수구가 두 개죠. 이 차가 이제 주차되어 있을 때 경사도에 따라서 앞뒤로 배수할 수 있게끔 한 그러한 욕조 타입의 바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주방 볼게요. 주방은 이거는 제 생생대기가 아니라 정말 주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 그리고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아래쪽으로는 서랍판들 되어 있고 그리고 양문형 서랍도 있어요. 크게 사실 이런 공간 필요하거든요. 수납 공간에서 냄비, 밥솥, 프라이팬 그 조금 크게 큰 물건들 보관하기가 참 까탈스러운데 이런 큰 공간이 있어주면 참 좋습니다. 위에 싱크볼 수전 되어 있고요. 6평형 AC 에어컨 장착되어 있죠. 예전에 저는 루프형 DC 쪽 되게 뭐 깔끔하고 좋잖아요. 시대기도 1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비 공간 이득도 좀 보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이 업계에서 보니까 이게 잘만 이런 식으로 가구 타입으로 매립만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 AC 에어컨이 사용하기엔 되게 좋아요. 물론 전기 이제 기본적인 전기 시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냉장고 바로 앞쪽으로는 옷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도 되게 사실 공간만 나오면은 사실 옷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고 편의시설이거든요. 이쪽엔 편의시설 잘 갖춰졌네요. 옷장. 그리고 밑에 쪽으로도 서랍, 선반, 그 다음에 온풍 토출구 등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추후에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